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속근 무 잎입니다. 이제 가을 되면 무를 키워야 되잖아요. 근데 여름에 씨를 뿌려놨다가 이게 너무 많으니까 중간중간 섞어 온 거거든요. 생지르기 나물을 해서 생채 나물이죠. 아주 입맛 돋구는 나물 무침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채에 받쳐서 물기를 조금 빼주겠습니다. 이렇게 담아서 물기가 빠지는 동안에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. 고추장 듬뿍 한 스푼 넣고요. 고춧가루 두 스푼. 진간장도 두 스푼. 이게 매실액 끼습니다. 이렇게 50ml, 소주잔 하나 정도고요. 다섯 스푼입니다. 식초 두 스푼 쓸게요. 또 취향대로 식초는 줄이고 늘리고 가능합니다. 다진 마늘 한 스푼요. 매실액기스 없으신 분은 올리고당이나 물엿, 뭐 설탕 다 괜찮습니다. 참기름을 넉넉하게 넣을게요. 자, 이렇게 한 스푼. 물기 뺀 무 잎을요. 이렇게. 저는 한 두 줌 듬뿍 넣었습니다. 그리고 양념은 여기다 맞춰서 무치시면 돼요. 저는 요거를 한 3분의 2 정도만. 양념을 조금 빼보겠습니다. 보드라운 거는 좀 살살 묻혀서요. 자, 통깨 좀 뿌려주시고 밥 넣고 비벼 드시면 최고입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코리안식 샐러드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느끼한 음식 먹고 나서 또 이렇게 열무 무침 또 무소금 잎 넣고요. 또 김가루 넣고 또 참기름 더 넣고 싶으면 조금만 더 넣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비벼 드시면 보리밥이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드시면 끝났습니다. 오늘